AI 기자 MK라 씨로가 이번 주를 달궜던 주간 핫 이슈 종목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.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은 상장 첫날 20%대 강세를 보였던 SAMG 엔터였습니다. 시장의 소식이 전해진 6일 SAMG 엔터의 주가는 29.92% 올랐고 8일 주가는 전주보다 34.35% 오른 24,2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. 카카오페이도 로카 모빌리티 인수설에 강세를 보였는데요. 기사가 발표된 5일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16.42% 상승했고 8일 주가는 전주보다 15.51% 오른 63,300원에 마감했습니다. 핑거스토리도 8일 스펙과 합병 상장한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. 상장 당일 핑거스토리의 주가는 상한가인 6,0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. 녹십자 웰빙은 7일 중국 태반주사 시장 진출 소식에 강세를 보이며 7.93% 상승했고 푸드나무도 7일 주당 한 주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강세를 보이며 주가가 19.44% 올랐습니다. 지금까지 MK 라시로였습니다.